이번 시간에는 희롱할 희 한자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좌측 글자는 질그릇 희. 그 다음 남은 것이 창과죠. 옛날 그릇은 창 끝으로 무늬를 그렸지만 험하다. 희롱을 할리 풀이하는 것보다는 험하다, 고르지 않다, 매끄럽지 못하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옛날 그릇은 창 끝으로 무늬를 넣었지만 험하다, 험할리, 험하다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매끄럽지 못하다, 둔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험할리 그림이 조금 어설프게 그려주시면 장난치나 그러죠. 누굴 희롱하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험할 희, 희롱할 희.